결혼제도란 에고가 이런 사람한테 필요해요. 너무 통제받지 못해서 에고는 적절한 통제가 참 필요하거든.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윤회가 안 돼. 마음의 윤회가 보려고 괴로움이 있잖아.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거지. 진짜. 그거를 맨날 연구하고 자기 나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재밌었어 마음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영채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고 하면서 의식에 대해서 오직 의식만 사랑하게 있어. 근데 그때 아주 기쁘게 그걸 받아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야. 주는 소를 부끄럽지 않게 되게 기뻐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 아기들은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 줄 줄 모르는 마음은 절대로 마음고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하면서 주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미움으로 뺏기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5차 산업이에요. 영성 산업. 근데 그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뭐 4차 산업 아니라 뭐 뭐를 해도 그 재미와 행복이 깨어나지 않아요. 지금 학생들의 경우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4차 산업 시대 온다고 하니까 창의적, 막연하게 창의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인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나 창의적이어질 거야 하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황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을 임박하고 있고 직업은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는 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조건에 있지 않고 다행히 마음 5차 산업을 선택했지만 다수는 지금 4차 산업에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 것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를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에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말 조언이 그 일반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당장 저희 조카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가 이미 오고 있거든요. 어떤 정도 의식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사실은 공부 자체가 머리 지식의 공부에 집중된 게 잘못이거든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완성돼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만 쳐다보고 살면 자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채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관념에 오염돼서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면 다 깨달음으로 가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기여할 바를 기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나타난 모든 것이 의식이 만든 거니까 본래가 만든 거니까 거기와 융화되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게 프로그램이 이미 돼 있다고. 몸 자체가 잠재의식이. 근데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깨우려고 하지 않고 이건 내비둔 채로 머리에다 계속 지식을 입력해서 오히려 이 정신병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러 오는 아기들 중에도 보세요. 막 S대 나오고 박사고 막 뭐 여러 가지 전문직을 가졌고 엄청 사회적으로 엘리트인데 이 정신병이 심하고 자기 당면한 문제도 괴롭고 아마 5차,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건 뭐합니까? 자식이 소속이고 정신병에다가 우울증이 오고 사랑 하나도 못 받아서 갈급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없는 거죠. 자기 행복이 없고 빨리 돼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이니까 뭐 우리 학교 다니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이 아닌 그냥 내면에 자기가 이미 갖고 태어난 그 잠재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 그걸 깨우기 위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와있고 영채님이 와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알고 보면 코로나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 뭐 온 세계인이 말을 못하잖아. 왜 출연했을까? 의식의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을 버린 거지.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아가들한테 들어가서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 코로나 언제 종식될까요? 인류가 마음을 인정하고 아픔이 인정되는 날 종식돼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정을 안 하면 더 센 코로나 가서 또 때릴 거고 안 되면 더 센 변종 계속 때릴 거. 이미 변종 나타났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그 아픔을 너무나 아프고 그 두려움과 수치와 이걸 인정을 하게 되는 날 종식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영채님은 씨앗을 이렇게 작죠. 우리 진지산에서 이렇게 발현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있죠.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 파동 자체가 워낙 섬세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아가들이 영체가 이렇게 보는 아가들은 생활하는 자체만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아픔을 느껴, 인류가 아픔을 느낀 이유는 그게 어쩌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잠재의식의 변형이 오게 돼 있어요. 미움이 청산되고, 저절로 이 깨어의식이 깨어나는 시대. 그래서 누구나 다 마음공부를 하지 않지만, 집단 무의식 속에서 영체님인 거를 깨어나기 위해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우리 의강아가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본인 존재 자체로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지, 해로 막 5차원 산업이니까 스승님이니까 믿고도 따라오지만 구체적인 걸 몰라. 그런데 내 고민 해결이 안 되는데 조카나 우리 인류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절대로 어떤 대통령도 자 지금부터 마음 공부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문제. 그렇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거야. 처맞고 있는 거야. 처맞고 영은, 영체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사람 말을 안 듣는 시대가 온 거야. 안 들어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잘났다고 다 떠들지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오히려 막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그런 어떤 작용을 못하는 거야. 영체님이 스스로 잠재의식을 변형시키고 끌고 나갈 거예요. 소수의 영체를 받은 깨닫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될 거고, 우리 아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영체님한테 맡기면 돼. 내가 할 수 없는 건 포기.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의식 관찰해서 깨어나는 거를 하면 나는 내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는 거야. 고민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런 걸 막 고민하고 할 때 어머 도움도, 고민이 고민을 낳고 고민을 낳고 끝내는 포기를 낳아. 흔히 말한 지성이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그 그룹이 세상에 대한 고민을 약간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일종의 오만한 마음이고, 아무도 오만한 마음이고. 그렇지. 네, 근데 문제의식을 갖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 차원에서는 또 그들의 그 고민 자체가 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좀 머리에 있는 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고민을 하게 내비두고. 이미 깨어난, 그들은 아직 그걸 몰라. 자기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뭐 안 깨어나는 거. 그건 그들의 몫이야. 고민을 하면서 그들도 뭔가를 찾겠지. 찾다 보면 영체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고, 궁중통이라고 있어요. 찾다 보면. 난 예수가 한 말 중에 참 가장 가슴에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 게, 이 공부할 때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이제는 안 될 거야. 마음을, 항상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생각했던 말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그들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다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런 고민 자체가 답을 주지 않는 거지. 이 마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는 이미 나를 만났기 때문에, 고민은 맡기고, 영체님에게 해결할 걸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세상에 그게 가장 도움 주는 길이죠.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저희 식구들도 그런 식의 약간 선한 고민들을 해요. 습관적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제 입장에서 삼촌인데 조카들 잘 챙기지도 못하니까 산에 들어와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 볼 때 무능력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우리 아기는 영체님의 호를 많이 듣고 영체님을 받아서 조카들과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놀아주면 조카들은 잘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은 약간 지역적인 질문이긴 해요.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 수행에 진입한 사람들도 다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지인들이 이제 우리 삶 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뺏기는 마음, 피해자 가해자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코드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을 챙기고 이런 어떤 수행의 매체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냥 찌르고 들어오니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요새는 웬만큼 맷집이 생겨서 수행을 모르는 사람과 교류가 있을 때 그냥 내 걸로 해석을 하고 하려고 하지만, 또 좀 친해지면 사람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 기대치가 커지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딱 벌어졌을 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제 막 수행에 진입한 사람들은 더더욱 만만치가 않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 주고받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수행하는 상태이고 그럴 때는 매우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금도 오고 뭔가 해라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 매우 힘들어라. 그게 죽는 과정이다. 죽을 때 한 번에 깨끗하고 죽는 게 아니죠, 애고가. 그 힘든 자체가 이미 죽느냐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날 때리거나, 어떻게, 육체적 고통을 가져왔는데 힘들잖아요. 그게 뭐야? 벌써 마음이 부딪힘으로 마음이 죽어가는 거야, 애고가. 그래서 모든 애고의 오류가 뭐냐면, 마음 공부 한 번 해서 마음을 알면 되게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환상이 사라져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부터 힘듦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그 힘듦을 어떻게 피해서 사랑받으려고 막 애쓰면서 요리조리 피해다녔다면 이제는 마음이 직면했어. 마음은 번뇌고 힘듦이고 고통이거든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미움이 떴어. 미워하세요. 격렬하게 미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도망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미안해하고 굽혀주고 또 대화해서 또 부딪히고 그거 끊임없이 해서 정말 고통을 피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인생은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행복하지만 불행도 하고 버림도 받았다가 구원도 받은 느낌도 들었다가 그게 다 단맛, 쓴맛, 짠맛, 비린맛, 매운맛 다 있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본래가 마음 공부하는 동안 그걸 다 인정을 시켜요. 인정을 시켜. 에고가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아무 일도 없이 막 고요하고 편하게 봐도 안 되고 아이고 사랑한다 뭐 이러고 살 줄 알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를 깨느냐고 요새 브이로그에서 화도 내고 막 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산만 주지 않죠. 벌도 주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인생이고 그걸 그런 나를 인정해야 돼. 수치 주지 말고 넌 스승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벌을 좀 다 안아주고 사랑해라. 그런 영화와 드라마가 있다면 아무도 안 봐요. 우리 아기가 뭐 그런 영화 보겠어? 계속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래서 끝났어. 안 보죠, 그렇죠? 아주 격렬한 드라마를 볼 거예요. 싸우고 음모와 질투와 그게 난무하는 드라마가 네. 재밌잖아. 심지어는 어떤 마음공부한 아기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는 정말 미움을 너무 싫어한다.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미움 쓰는 모습 보기 싫다. 그래서 자기는 이 공부가 미움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을 듣기 싫다. 난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넌 미움을 좋아해 그랬더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 드라마가 두 개가 있어. 사랑만 하는 드라마가 있고 엄청 미워하고 질투하고 암투해서 다 뺏고 폭력 써서 막 그 사람을 막 골탕도 먹이고 이런 드라마 너 어떤 거 볼 거야? 그랬더니 미움 쓰는 드라마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 하잖아. 뿌리정대요. 재밌어 하잖아. 그게 다 자기가 재밌어 한다는 거 미움을 그걸 인지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느냐 전혀 인지부터 빠져있잖아.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제발 좀 거기 빠지지 말아라. 고통을 느껴도 좋은데 괴로운데 한 발짝 빠져나와서 그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나와 그 사람의 미움을 쓰는 드라마야. 쳐다봐라. 이게 또 한 부분이구나. 이게 재미로 돼 이런 거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재미지 하면서 그거를 좀 객관화해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좀 쉽게 빠져나오게 돼요. 네. 그렇네요. 답이 됐습니다. 마음 한 자락에서 수행을 하면 편해질 거라는 그게 있으니까 저항하면서 괴로워버리면 돼요. 네. 그거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오리엔테이션 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 한 자락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수행을 하면 더 행복해질 거고 좋아질 거예요 라는 그 느낌을 계속 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 애고한테 집착을 준 거야. 행복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거든. 모든 인간의 고통은 미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미움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감정들에 대한 거부감. 어떤 거는 막 요것만 느껴야 돼. 사랑, 행복.
근데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게 올 때 거부감. 그걸 되게 안 받아. 싸우고 있어. 자기한테 오는 모든 마음들과. 싸우는 걸 즉시 중지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고통도 아픔도 느끼고 미움도 그냥 확 써버리고 미움 받을 때 그냥 아파. 이렇게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거든. 피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순응해야 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가죠. 아, 근데 이런 또 헷갈림이 있어요. 상대를 통해서 딱 분노가 올라올 때, 아, 이걸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청산하고 나서 열등감과 수치를 느끼면서 공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라는 또 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해서 뭔가 내관념으로 해석을 못한 상태에서 싸우면 이게 악, 인과에만 들어갈 뿐이지 뭔가 취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에스컬레이션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아세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예요. 두려움이 많고 내가 어떤 현실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청산해야지 이런 결기가 없는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기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시간을 두고 참을성이 강하고 살아왔던 게 그런 사람은 약간 참아서 청산하고 좀 내 마음을 좀 보고 다듬은 다음에 만나 놓고 다듬고 또 하나 저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통을 깨니까 일단 질러. 그 다음에 후폭풍으로 오는 걸 다 받으면서 그게 뭐 싸움이든 버림이든 그러면서 또 그거를 인정을 가는 길인데 둘 다 옳다 이렇게 봐요. 어느 쪽이든 방법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버스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나 헬리콥터 맞잖아. 조금 어떤 건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건 빠르지만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거지. 죽지 않으면 다 하라고 할 거예요. 물론 죽는 건 안 되지. 몸이 있어야 깨다니까. 하지만 죽지 않으나 버림받아서 죽지 않잖아. 한 몇 대 쳐맞는다고 죽지 않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후자를 했어요. 격렬하게 깨버려서 그냥 머리를 받고 저질러버려. 너무 무서우면 오히려 저질러버려. 그럼 더 무서워서 그냥 죽는 방향. 이제 성인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두렵고 진짜 그런 건 막 나 마음 뭐 못하겠어. 이런 아기는 완급 조절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가 애고가 그런 것도. 근데 자꾸 애고는 이래. 어떤 게 옳은가 틀린가를 자꾸. 아니 왜냐 헤라 엄마가 롤 모델이니까 헤라 엄마처럼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걸까?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대가 있는데 이제 허락을 받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무조건 옳아요. 자기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완급 조절이나 방향성은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른 거야.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를 옳다 그르다로 자꾸 나누니까 거기서 번뇌가 더 생기는 거야. 그 유사한 맥락에 또 의문이 질문이 있는 것이 아가가 되어야 아픔도 잘 느끼고 또 영체에 위탁하는 마음도 잘 쓸 수가 있는데 그 아가도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체 마을에 젊은 여성 마스터들의 그 아가의 색깔을 제가 발현시킨다는 건 현지 제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제 나름의 아가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이 잘 안 되고 뭔가 되게 정체 상태에 있는 언니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뭔가 해야 엄마한테 제 아가의 색깔을 허락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갈망도 있고. 자 우리 아가의 색깔을 얘기해봐. 어떤 아가가 있어? 저는 막 뭐랄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애기 엄마 앞에 있고 엄마 원하는 거 해드리고 옆에 그냥 지키고 이런 게 막 좋고 마치 또 네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딱 처리하고 그런 게 더 좋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또 우리 젊은 여성 같은 거 완전 진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애라 엄마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남성 마스터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정말 깨닫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생각도 들고. 아가 마음이라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굽힐 수 있으면 아가 마음이야. 아가들은 어떤 친구도 엄마한테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 딸이야 나 사랑받고 싶어 엄마가 혼내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아기예요. 어른이 되면 나 어른이지 어? 나 너한테 사랑받고 싫어 나한테 명령하지 마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되는 게 어른이야. 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막 귀요미 떨고 이런 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아가. 사람 받고 싶은 마음 인정하고 지금 우리 아가가 얘기했듯이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 아빠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은 대로. 그거를 잘 표현하는 아빠. 그걸, 그 자기 식대로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고,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거나,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사랑을 줄 때 이렇게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식대로. 그게 아가예요. 내가 아가가 안 된다는 건,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해서, 꺾지 못하고, 어떤, 혜려 엄마의 그, 마음의 자식으로 자기는 인정 못하고, 아유, 수치스러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럴 때.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애기처럼 그냥 표현하면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그냥 표현할 수 있을 때 아가가 됐다고 하는 거야. 그냥 막, 와, 신난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울거나, 아픔을 표현하거나, 막 이렇게, 뭔가 이런 고통이나 이런 거를, 그냥 어른들은 그런 표현 안 하잖아. 이렇게 체면으로 기뻐도, 슬퍼도 좀, 이러잖아, 그치? 그러진 않고 선명하게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을 때 아가인 거야.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은 일반 세상 어른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아가가 다 있어요. 표현을 잘 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여자 아가들은 조금 더 표현을 하지만 그건 좀 극대화인 거고 좀 참는 아가들도 있거든. 그러면 참아주는 아가지. 남자 아기들은 조금 참아주고 감정 절제를 조금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가가 아닌 건 아니지. 그건 성격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솔직한, 진실한 아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동료들하고도, 혜라 엄마뿐이 아니라 아가가 돼야 동료들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징계받은 아가들은 그거가 소통이 안 되고, 아가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위에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근데 평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이해받고, 나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고 감정표현 무슨하니 하고 하면 또 아가인 거예요. 따로 어떻게 꾸며서 아가 짓을 하려고 또 아가 되라니까 아가는 아가 짓을 해요.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가 또 저희 애고들이 뭔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근데 너무 그 우리 젊은 여성 마스터들이 또 잘하니까 아 좋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그 아가 짓 한다고 혼났다며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냥 허용해 준 거야. 그런 아가짓을 해도 돼. 그 아기들한테는. 근데 남자 아가들한테 그게 아가짓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지. 자기들만의 색깔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막 체면이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감출 때, 그게 벌써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때 그냥 오픈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아, 좀 숨통이 열리네요. 진짜 뭔 말을 하면 그걸 뭘 해야 된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 뭘 말을 하면 집착이 바로 올라오는 거야. 옳다 그러다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 서울 가면서 혜라 엄마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했습니까? 네. 답이 다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답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나예요. 고민을 위한 고민을 하지 말고 그게 뭐냐면 열등이에요. 아무 해결도 못하면서 고민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막 애고의 좁은 머리로 해결할 수는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기는 지금 마음 공부하니까 그 아픈 마음 보고 세상을 알아주는 게 최선이겠죠. 그리고 영재님께 맡기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다 되게 돼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기는 꼭 깨닫고 싶어서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마음의 연구를 해야 돼. 마음의 최고 관심과 사랑을 주는. 마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어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쵸? 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문의 대가가 될 것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얻어요. 마음을 가장 사랑하고. 그럼 어정쩡하게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걸? 학문도 좋아. 돈도 좋아. 마음 공부도 좋아. 자신의 의식에서 이걸 다 빙산에서 쓰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방거치가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닌 그 뭐라 해야 되나.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재주 100가지 가진 사람이 밥을 굽는다. 어정쩡해지는 거죠. 보통 머리가 좀 있다는 사람들이 독서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식도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 또 사회 활동을 하니까 돈도 벌잖아요. 게다가 마음 공부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세 가지 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열등이가 하는 거니까. 수집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한 부분은 조금 실 부분이 있어야 돼. 실 부분이. 근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할 때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지.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거든. 뭔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완전 마이너스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일은 비가 저한테 축복입니다. 나도 재밌었어요. 우리랑이랑 얘기하니까. 이걸 듣는 분들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게.